건담으로 이제 출장 세팅도 하러 가기도. 그러면 이런 건담은 자, 저희가 여섯 번째 이제 디오리움이라는 수족관에 왔는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관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뭐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예. 수족관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수족관이 아니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만의 컨셉으로 이제 약간 보시면은 생물이 많이 없지만 예. 생물도 지금 확장할 공간 예정이긴 하고요. 아, 예.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 수족관이 아닌 수족관이었습니다. 수족관 이름이 디오리움이잖아요. 예. 예. 디오리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디오리움은 창의성이다. 창의성. 예. 아. 예. 예. 디오리움은 디오라마랑 테라리움의 합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창의적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진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디오리움에서 가장 잘하는 것 만드는 거. 그냥 모든 예, 이렇게 새롭게 좀, 창의적으로. 예. 예.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 요새 펜트하우스에 많이 나오는 법과 자유의 여신상인데 이걸로도 지금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작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작품. 네, 예, 이거를 어항에 넣어서 예, 어떻게 나올지. 펜트하우스를. 예. 완성된 거는 디오리움 인사이트 보셨어요. 와, 펜트하우스 좀 즐겨보거든요. 요새 진짜 예. 핫한 드라마잖아요. 예. 야, 이게 참. 펜트하우스 예. 코끼리 얘기하는 거죠? 예? 옛날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그만해요? 그만하냐고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웃으셨어, 의사님. 아, 진짜요? 아, 이거 웃어주면 안 돼. 계속 하거든요, 저거. 아, 나 진짜. 웃겼죠? 아, 뭐라 말은 못 하겠고. 아, 제가 지방 내려오면서 다른 건 안 힘들었는데 저걸 듣고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예, 아무튼간.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편집을 사실 많이 걷어내긴 예. 하죠. 네. 자, 저희 이렇게 수조가 다 있는데 요 네. 수조에서 제일 좋아하는 혹시 하나 원픽 수조가 있으시면 어떤 걸까요? 공개가 안 된 저 앞에 다섯 장 수조. 아. 네. 저희가 뭐 찍어보지만 출품하면 이제 네. 공개하는 걸로. 궁금하시라고. 아, 궁금하죠. 예, 알겠습니다. 세팅된 거 중에 그럼 가장 좋아하는. 세팅된 거예요? 네. 지금 완성된 거 중에 이거는 진짜 내 스타일이다. 처음에 이제 지금 처음이랑 약간 변질은 됐는데 처음 모습이 그대로 복원되었을 때는 이 수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어떻게 변질이 됐죠? 그니까 처음에 이제 나룻배이고 했는데 그거를 나무젓가락으로 다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나룻배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러지면서 이제 훼손이 돼갖고 이제 다시 만들기가 애매해져갖고 이제 약간 다른 식으로 복원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예, 이게 인스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인스타 사진을 예, 그거 한번 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룻배였으면 훨씬 먹겠죠. 예. 예. 진짜 더 잘해주니까. 그 디오리움이라는 수족관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많이 판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디오리움 많이 판매된다기보다는 예. 제가 하는 게 다 성형이기 때문에 예, 예. 성형이랑 이런 세팅 관련해서 예. 하기 때문에 예. 꾸준히 저기 앞에 있는 유목들로 이제 성형하는 게 예. 제일 잘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족관을 이제 시작하시거나 그리고 물방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디오리움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좀 수족관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작은 꿀팁 한 가지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제 막연히 이제 수족관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 예전처럼 그냥 물품이랑 고기만 판다고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라도 만들거나 저만의 컨셉으로 뭔가 일단 창출해서 나가야 손님들은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각자 그만의 특색과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네. 여기만의 특색이 네. 제일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생활 입문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어항 사이즈 입문자들입니다. 입문자들. 예. 처음 오셨다. 예.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 예. 제일 이제 처음에 이제 어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반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두자로 가면 두자 이제 소폭 정도가 좋긴 한데
손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두 자도 크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제일 무난한 사이즈가 두 다 망가시는 사이즈가 사이즈. 자반입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판매되는 수조 사이즈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예요? 자반이랑 두 자 소폭. 아. 네. 저희가 이제 경부 쪽 오면서 대구, 그 다음에 뭐 이런 진주 이런 데를 창원 이런 데 들려서 왔는데 여섯 번째거든요. 근데 부산 수족관 사장님들은 자반을 추천해 주시네요. 맞죠? 어, 네. 그 전에 수족관 사장님들은 두자, 소폭, 뭐 광폭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근데 제일 잘 팔리는 건 공통적으로 자반이었습니다. 예. 네. 이게 처음 입문자들이 두자는 좀 약간 진짜 말씀하신 네. 대로 좀 약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놓친 부분이죠. 예. 두자가 와우 나보니까 예. 저희 유튜브 보셔도 예. 뭐야? 여기 두자를 왜 했냐 이러니까 항상 뭐 추천해드리면 석자부터 시작하거든요. 저 특히 하이, 예. 독자, 하이. 예, 하이 막 이렇게 하는데 독자, 하이. 이게 처음 입문자들이 너무 두자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크기라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남았거든요. 질문 진짜 현실적인 질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두자 광폭인가요? 예, 예. 저거 그대로 통째로 구매하면 얼마죠? 아, 어려운 질문. 진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진짜 궁금하실 싶다. 거예요. 전화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진짜, 진짜예요. 이거. 아니, 진짜로. 이거 사야겠다. 그 그냥 이렇게 사야 어항만. 예. 뭐 이렇게. 어항만, 뭐 40대 빼고 네. 어항만. 그냥 뭐 특가로 50만원. 특가로 50만원. 애니멀로 보고 오신 분한테만. 아 진짜요? 예. 오, 야. 오신 분한테 오시게 됩니다. 예. 보이고요. 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실제로 예. 보시면. 예. 야. 감사합니다. 진짜 갑자기 궁금했어요. 예. 이거 궁금하시겠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리움 앞으로 예. 계획이라든지 추구하는 방향 이런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디오리움 이름 자체로도. 뭔가 앞으로 색다르게 계속 이제 혼합하고 창의성 있게 나아가는 게 목표고요. 이제 저 같은 이제 좀 쉽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제 클래스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많이 전파하는 거. 아, 클래스까지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클래스도 지금 따로 조금씩 하고 있고요. 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원래 이제 테라리움이 주기 때문에 테라리움 클래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군요. 저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배울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자 지금까지 수족관 대동어지도의 6편 디오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어항을 보고 싶다 하시면 디오리움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오리움 빨리 오세요 전화 기대했습니다. 안녕 애니멀로TV